네, 교수님들 지금 오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오늘 어제도 해봤더니 2시간이 꼬박 걸려서 좀 2시가 다 됐으므로 예, 시작하고 아마 중간에 오시는 교수님들 예, 그대로 입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예, 우리 대학의 교수법 특강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교육연구처장 윤수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학사가 불가피하게 파행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교수님들이 좀 알고는 계시지만 또 막상 그게 내 문제로 닥치니까 너무 좀 그 학사 일정에 쫓겨서 가시기가 좀 더 부담스럽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교수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저희가 1주차, 2주차에 온라인 강의를 성공적으로 잘 안착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 온라인 강의라는 또 특별한 상황에서 강의를 준비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 여러 교수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과 또 교수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주 또는 그 이상의 강좌의 특성과 또 규모를 고려해서 그 이상의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 대학교 사이버 캠퍼스 기반의 동영상 제작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강의 외에 동시 원격 수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기로 결정하고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그 중에 하나인 줌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분이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제가 강사분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처 산하에 미래교육혁신원이 있고 그 미래교육혁신원 조직 안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계시는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의 생애개발상담학과의 이재은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 교수님은 2019년 3월 1일자로 상지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오시면서 또 생애개발상담학과 학과장이고 또 이전에 본인이 그 이런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원으로 계셨던 경력이 있어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셔서 좀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외부 특강 강사십니다. 최충일 교수님 박사님이신데요. 네, 박사님은 예,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셨고 또 이 교수법 특강 등과 관련된 여러 번에 걸친 그런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구성은 먼저 최충일 박사님께서 줌 활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재현 센터장께서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줌을 활용한 그 실시간 화상 강의의 예를 여러분 오시기 전에 왜 다 문자 받으셨죠? 그래서 미리 줌을 깔아오신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쉽게 가능한 시범적으로 연습해보는 시간까지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로 다 녹음을 해서 교수님들 사이버 캠퍼스와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해서 다음에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등에 여러 가지 화상 강의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선택하셔서 학생들은 좀 더 만족스럽고 또 교수님들도 강의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교육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말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최충일 박사님의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충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되게 어려운 시국에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인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없는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모여주신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Workforce Education이나 Comparative International Education으로 박사를 받고 응용인재과학 같은 대학 응용인재랩에서 포스닥을 마치고 올해 2월에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은 비디오 회의 솔루션 줌에 대한 활용법, 기본 기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교수법이라는 것이 이전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면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이런 특별한 시국에서는 또 이런 비디오 화상 솔루션들이 도움이 되고 이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 이 줌에 대해서 오늘 내용들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앞쪽에서 줌에 대한 기본 기능과 활용법을 설명드리고 뒤에서 간단하게 일단 시연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재용 교수님 발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줌 그 클래스를 하나 그 열어서 거기서 지금 다 줌을 깔아오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링크로 참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일단 여러 그 비디오 컨퍼런싱을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인데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는 2014년 정도부터 줌을 활용한 줌을 이제 수업과 여러 가지 학내 그 아카데믹 이벤트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줌은 실시간 메시징 및 콘텐츠 공유를 가능하게는 비디오 컨퍼런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쉽게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스카이프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다른 툴들도 있죠. 예를 들면 밴드에서 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라이브 또 내지는 위챗이나 또 다른 메시징 프로그램에서도 그 실시간 그 화상 미팅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다른 툴들과 다르게 좀 더 쉽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 협업을 위한 많은 도구들이 함께 내장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좀 살펴보면 지금 교수님들 본인이 더 많이 느끼시듯이 이제 온라인 이제 그 면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줌을 활용해서 지금 다 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줌의 장점은 일단 무료라는 장점이 있고요. 무료지만 무료일 경우 일단 그 과금을 해서 돈을 내고 사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풀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 40분 동안 일단 그 과금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40분 지나기 그 시간이 세션이 끝나기 전 한 3분이나 5분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서 이제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사용하면 또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똑같은 그 주소로 같은 줌 그 링크를 열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영 교수님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학교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프로모션으로 40분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가장 이전 그 화상 미팅 또 화상 웨비나 내지는 화상 클래스 솔루션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참여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스카이프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여러 협업 툴들을 보면 참가자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그 회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 그 새로 열은 비디오 채팅에 초대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줌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쉽게 온라인 그 비디오 화상 미팅 또는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보드, 채팅, 그리고 설문, 화면 공유, 파일 공유 등 이제 협업을 위해서 내지는 그 참여자의
액션을 그 좀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툴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는 좀 이따 시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온라인 클래스를 위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출결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 LMS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모델 같은 그런 LMS 시스템과의 통합은 그 디자인상에서 빠져있기는 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링크를 LMS에 공유하고 학생들의 정보를 줌에서 이제 추가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 이제 이게 완전히 비대면 완전히 온라인으로 참여자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참여하고 학습 교수자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장비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핸드폰, 태블릿. 지금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클래스를 온라인 화상을 개설한 사람도 역시 꼭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도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참여자는 마찬가지로 컴퓨터나 태블릿, 핸드폰을 통해서 이 화상 미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활한 인터랙션을 위해서는 웹캠이나 마이크 또는 스피커들이 필요한데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에 이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장된 장치를 사용을 하되 혹시 좀 더 고품질의 어떤 내용을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고자 한다면 장비에 대한 고민도 역시 같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원활한 인터넷 환경이 중요한데요. 제 경험은 일단 제가 컴을 볼 때 한 분이 제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접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그 마을에서 전기가 24시간 원활하게 들어오는 곳이 한 호텔이어서 그래서 그 호텔까지 그 교수님 가서 이제 그 제 그 퀄시험에 이제 참여를 하셨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환경 자체가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 이 줌 미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온라인 교수 방법이나 툴들도 역시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을 사용하기를 권하는데요. 이런 온라인 화상 내지는 이런 그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배경 소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교수자는 좀 이제 공간이 이제 좀 조용하고 좀 깔끔한 공간에서 학습을 클래스를 진행을 하겠지만 학생들은 정말 뭐 카페라든지 뭐 곳곳 장소와 상관없이 이런 데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 이 학생 참여자들이 그 주변 소음이라든지 이런 배경 노이즈를 이렇게 이제 회의 진행하는데 굉장히 거슬리거나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어폰, 그러니까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을 사용을 하면 이제 그런 배경 소음을 그래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많은 부분에서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게 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시스템상에서 마이크가 꺼져 있거나 마이크라든지 이제 웹캠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화상 클래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인 플로우는 지금 보시는 도표처럼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교수자와 학습자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양쪽에서 모두 다 기본 세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줌 소프트웨어 내에 그 마이크로폰이 내지는 스피커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건 조금 이따 같이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교수자의 경우에는 줌 미팅 스케줄을 하든지 아니면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해서 링크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이 어떤 스케줄이 되어 있고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열리는 그런 클래스라면 이런 것들을 그 줌에서 제공하는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미리미리 공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성된 링크나 그 PMI라고 하는 그 화상 온라인 화상 수업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어카운트 정보를 가지고 그 줌 화상 미팅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줌 미팅이 시작이 되면요, 이제 교수 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미팅을 종료하게 되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그 화상 내용 그 수업 그 세션에 있었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또 만약에 채팅을 하게 되면 채팅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팅과 미팅의 종료와 동시에 이런 파일들이 저장이 되고 교수자는 이 파일들을 LMS라든지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업로드를 하고 또 학생들은 이런 업로드된 그 영상과 그리고 파일들을 접근을 해서 또 나중에 추후에 또 학습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줌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여지는 기본적인 앱들인데요. 첫 번째 보여지는 화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줌 클래스를 열었을 때의 그 클래스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채팅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학습자들이나 내가 자주 이제 같이 미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정보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뉴 홈을 보면 New Meeting, Join, Schedule, Share Screen이라는 버튼들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줌 미팅은 여기서 빨간색 아이콘으로 표시된 New Meeting을 클릭함으로써 이제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학습자인 경우에는 이제 Join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거기에 이제 내가 참여할 방에 그 아이디 넘버를 치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번호를 알고 들어온 방법도 있지만 조금 이따 보여드릴 링크를 통해서 그냥 링크 클릭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면 소프트웨어 설치서부터 그리고 방에 이제 참여하는 것까지 한 번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채팅 앱인데요. 이거는 미팅 시작과 상관없이 그 참여자들 자기와 등록이 된 참여자들과 언제 미팅을 할 건지 미팅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의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가 저게 PMI라고 하는 그 동영상 화상 미팅에 대한 정보 번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조인 버튼을 눌러서 저 번호를 이제 입력함으로써 그 화상 그 비디오 미팅의 클래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흑백이고. 네. 그래서 뉴 미팅은 바로 클릭해서 그냥 화상 미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보이는 그 정보들을 좀 더 세팅, 좀 자세한 세팅들을 통해서 그 방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이제 참가자들이 비디오를 켜고 들어올 건지 아니면 끄고 들어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케줄 토픽이나 시간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시작이 될 것인지 비디오와 오디오를 어떤 식으로 참여자들이 시작할 때 보여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미팅을 클릭하게 되면 학습자가 방금 전에 보시는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번호, 그러니까 PMI라고 하는 정보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개설된 화상 미팅방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화상 미팅에 참여하게 되면 그 가상 공간에 이제 그 비디오 클래스에
조인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하단에 보이는 이제 이 툴들이 기본적으로 이 줌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메뉴들은 오디오, 비디오, 초대, 참여자 관리, 여론조사, 화면 공유, 채팅, 미팅 녹화, 자막 설정, 그리고 소그룹 미팅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오디오나 비디오를 보면 오디오 비디오 버튼에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비디오가 비활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신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끄거나 켤 수가 있고 그 상세에 대한 어떤 옵션은 그 아이콘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맣게 화살표처럼 나와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메뉴를 통해서 그 오디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설정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내지는 새로운 참여자들이 그 방에 대한 이 비디오 화상회에 대한 접근을 위한 어떤 링크나 정보가 필요할 때 이 초대 버튼을 눌러서 이 정보를 이제 배포를 함으로써 참여를 하게 할 수가 있고요.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그 서베이를 아주 짧은 하나 두 개 정도의 서베이들을 그 클래스 도중에 이제 배포를 해서 사용자들이 참여자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느낀지를 서베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를 통해서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그리고 그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화면을 공유함으로써 이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갖다 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은 참여자들이 서로 그러니까 바로 온라인에서의 그 내용 전달은 아무래도 1대1 방식이 되게 되는데 채팅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질문과 답변 같은 부분들도 거기서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고요. 미팅 녹화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줌 클래스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자기 컴퓨터에 내지는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막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처럼 이제 화상 회의를 진행할 때 그 밑에 자막을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타이핑을 하든지 아니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막들을 갖다가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소그룹 미팅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참여자가 있을 때 소그룹 채팅 예를 들면 10명이 들어왔는데 한 2명씩 이제 방을 각각 만들어서 거기서 소그룹 회의 채팅 그 소그룹으로 이제 디스커션 논의를 하고 다시 전체가 다시 모여서 어떤 논의된 것들 발표하고 할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팅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그 장치가 제대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시험 때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초대를 할 때 이거 그 내가 개설한 온라인 수업의 정보들을 이메일이나 아니면 링크를 바로 복사를 해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 방이 보이는데요. 이제 participation 그러니까 이제 참여자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여분의 공간에 이제 그 이 위도우가 뜨면서 참여 지금 이 비디오 회의에 내지는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록이 보이고 이 사람들의 장치들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이게 되고 교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비디오나 오디오를 강제적으로 끄거나 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잘못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줌에서의 한 가지 문제라면 링크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수업을 갖다 망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파티시펀트에서 관리를 하고 내보내든지 이런 과정들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시험 때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대기실이라는 개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링크를 제공을 하고
이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수락해서 이제 이 수업에 들여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 화면에서는 그 참여자들이 들어오자마자 음성이 꺼져 있거나 꺼져 있게 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꺼져 있게 하는 그런 세팅을 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줌을 사용할 경우에 그 하울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하울링을 발생을 갖다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처음에 학습자에 들어와서 이제 서로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내게 되면 아무래도 수업 진행이 바로 쉽지는 않으니까 처음에는 비디오라든지 오디오를 다 꺼지게 그거를 매뉴얼리 한 명 한 명 선택을 해서 그 비디오와 오디오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들어올 때 자동으로 비디오나 오디오가 꺼져 있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인데요. 설문조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런 화면이 뜨고요. 저기서 에딧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설문 내용들 그리고 답변들에 대해서 이제 교수자가 내용을 채워놓고 이 설문을 갖다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에서는 화면 공유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수자만 할 수 있게 기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참여자에게도 참여자들이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업에서 발표 수업이라는 그런 그 세팅인데 교수자는 이제 각각 학생들에게 자기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자기가 발표를 할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화면을 공유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컴퓨터에서 지금 보시는 것 그 공유 버튼을 그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보이게 되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앞에 보이는 데스크탑 1이는 이제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때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특정한 그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라든지 특정한 소프트웨어만 화면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전체 화면을 공유할 때 그리고 또 본인이 교수님들이 이제 다중 모니터 모니터를 두 개, 세 개 놓고 쓰실 경우에 어떤 화면을 공유할 건지를 지금 이 화면에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옆에 보이는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그냥 바탕만 보이는 그런 화면을 공유를 하게 송출하게 되는데 보면 줌에는 이제 아노테이션이라는 기능들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글을 쓴다든지 어떤 설명을 듣다가 이제 필기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팅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게 내지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제 프라이빗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화면 그 파일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한 PDF 파일이라든지 교수 학습 자료들을 이 채팅 창에다가 drag and drop 이제 끌어서 놓음으로써 파일들을 학생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녹화는 기본적으로 교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권한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요청에 따라서 그 자기 컴퓨터에서 화면에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이거는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교수자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녹화를 할 것이 하고 이건 나중에 LMS에다 올릴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각각의 개개별이 필요해서 화면을 나는 녹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이제 그 화면 녹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교수자한테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메시지가 와서 이 사람이 녹화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런 메뉴를 통해서 각각의 학습자 측에서도 화면을 녹화하고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요. 아무래도 뭐 자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프레스에서 기본 어떤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지처럼 내보낼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기능인데 브레이크아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창이 보이면서 최대 몇 개의 방을 소그룹 방을 만들고 그 방에다가 학생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그냥 이제 방 개수와 사람 개수 그냥 계산해서 나눠서 자동으로 할당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방에 특정한 사람들 팀처럼 미리 합의된 그 소그룹들을 지정해서 집어넣을 것인지 그걸 결정하게 되는 그런 매뉴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유의사항 전달한 다음에 이제 그 시연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미팅 링크의 배포와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줌에 대한 몇몇 가지 이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줌 밤밍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링크나 비밀번호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방 같은 경우는 링크만으로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갑자기 이제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뭐 갑자기 욕을 하고 나간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링크의 배포랑 그리고 그 각각의 열었던 그 비디오 클래스의 패스워드 관리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 전 비디오 오디오 설정과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사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공간에 여러 명이 같이 줌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말소리가 다시 그 스피커로 들어와서 다시 또 마이크로 들어오게 되는 피드백 때문에 하울링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팅 전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알람들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도치 않게 갑자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여러 가지 그 채팅 앱이라든지 이런 걸 그 깔아놓고 쓰고 있잖아요. 자, 알람들이 편하긴 하지만 수업 중에 갑자기 개인적인 알람이 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수업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참여자의 발의 시 참여자의 마이크 활성화 여부 확인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참여자들 학생들의 마이크와 그 비디오를 끄고 들어오는 걸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과 같이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가 얘기를 할 기회를 줬을 때 가끔은 이제 내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고 이제 그 학생들 막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이크가 활성화가 안 되시니까 이제 다른 표현 들리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수자가 그 학생 그 발표 그러니까 응답을 할 학생들의 그 마이크와 비디오를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디오 라이브 환경에서 온라인에서 라이브로 비디오로 화상으로 이제 클래스를 진행할 경우에 아무래도 의도치 않은 내지는 갑자기 우리가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룰을 정해놓고 이거를 미팅 전에 먼저 숙지하고 그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줌을 시연을 해볼 건데요. 네, 지금 주소는 줌.us라는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홈페이지 그 컴퓨터에서 주소에서 브라우저에서 줌.us라는 그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여기서 회의 참가 회의 호스팅 버튼 눌러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줌을 실행하게 되면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이제 교수자 같은 경우에는 새 회의 시작을 눌러서 이제 온라인 화상 그 클래스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한 뒤에 그 다음에 지금 밑에서 아이콘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폰 모양에 보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서 이제 녹색으로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조금만 이제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해서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스피커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마이크를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비디오가 따로 없어서 비디오는 활성화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제가 다른 사람들 초대하기 위해서 URL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상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참여자들이 이제 그 이 줌 클래스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메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의 참가를 하기 위한 링크 그리고 회의의 아이디 아까 전에 그 이미 이게 깔려 있다라면 그 참여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집어넣어야 될 정보 내지는 내가 마이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화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전화로 참여하기 위한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메일로 회신을 함으로써 배포를 할 수가 하든지 아니면 지금 회의 참가 요 링크를 복사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LMS나 그 수업을 위한 게시판에 공지를 해주시면 그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옆에 참가자 관리를 눌러보면 지금 이제 저밖에 이제 참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다가 주소를 실습 주소인데 요거를 지금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이재명 교수님 괜찮으시면 요 잠깐 참여를 해주시겠어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그 링크를 바로 클릭해서 보여드렸던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교수님 발표까지 끝나고 나서 그 링크를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그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은 맨 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관련해서 그 제대로 깔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링크가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은 이제 링크를 접속하고 어떤 부분은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이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에러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참여는 이제 맨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줌을 통해서 회의를 개설을 하고 지금 이제 제 다른 이제 아이패드 태블릿으로 접속을 저도 다시 또 한번 하고요. 이재영 교수님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면 참여한 사람들의 그 정보가 보이고 이 사람들을 음소거를 시킨다든지
음성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화면 공유를, 채팅을 먼저 보면, 자, 그룹 채팅을 통해서 전체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수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기록이라는 버튼 클릭을 해서 이 컴퓨터에 기록하게 되면 지금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지금 비디오라든지 채팅에 남아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화이트보드에 그렸던 그런 모든 정보가 한 폴더에 같이 다 정리돼서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공유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채팅창 옆에 파일이라는 그 메뉴 옆에 그 더보기를 눌러서 네, 파일을 눌러서 지금 드롭박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자기가 미리 올려둔 것들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전에 그 저희가 진행했던 교수법 특강에 대한 파워포인트들을 바로 여기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이제 아노테이션 관련돼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제 다른 태블릿에서 화면을 공유를 했고 파일을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화면을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자기 태블릿이 어떤 이제 디지타이즈 펜을 사용 가능한 이제 이런 툴이 있다라면 아니면 마우스로도 아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태블릿을 사용해서 식으로 제 화면에 조직의 네트워크 그래서 네, 전체 내용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육 내용들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그 위에 이제 판서 내지는 아노테이션 그 몇몇 가지 참여를 추가하면서 내용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기록을 일시 중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재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영상 이제 수업이 끝났을 때 이제 중지를 시키는 거죠. 중지를 하고 이제 회의를 종료 맨 오른쪽 하단에 회의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의가 끝나면서 이제 미팅 지금 우리가 했었던 이제 내용들을
비디오와 그리고 채팅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비디오로 만들 때 편집도 문제지거니와 파일을 컨버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기술이 없다 보면 그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서 공유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줌을 통해서 그 진행했던 수업들을 갖다 컨버팅을 하게 되면 별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꽤 괜찮은 품질의 비디오를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버팅이 마치게 되면 그 파일들을 잠깐 볼게요. 그 저장된 비디오는 내 문서 안에 줌이란 폴더에 지금 미팅을 수행하게 되면 그 개인 회의실에 대한 날짜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이제 레코딩이나 컨버팅이나 끝나면 지금 사용됐던 이제 오디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시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오디오 파일이 따로 생성도 되고 예, 채팅 내용 어떤 누구에게 어떤 채팅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가 이제 지금 대략 한 5분 정도를 했는데 지금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지금 비디오라든지 채팅에 남아있게 되면 지금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지금 비디오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지금 비디오라든지 채팅에 남아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화이트보드에 그렸던 그런 모든 정보가 한 폴더에 같이 다 정리돼서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줌에서 이제 녹화를 통해서 바로 이제 오디오나 아니면 비디오로 만들어진 파일들을 이제 그 드롭박스라든지 아니면 학교 LMS에다 올리시고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지 그때 당시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참여를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런 장치들이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아쉽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정책이랑 정책의 단위에서의 어떤 이슈들이고요. 관련해서도 제가 공부했던 그 비교국제 교육학에서도 그러니까 파워와 억세스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걸 기술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보면 지금 이제 그 관공서에서 노트북이라든지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 대여해준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게 되면 노트북들을 이제 책을 대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자 일단 이것으로 일단 줌에 대한 기본 기능과 시연은 마쳤고요. 이재은 교수님 발표 내용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와 계시네요. 이 앞쪽으로 이동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네, 시간이 있으니까 네, 원하신다면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맡고 있는 이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제 실제로 교수님들이 이걸 강의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보완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개발상담학과에서
화상 강의를 전공 과목은 화상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애개발 상담학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학습자 대상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적습니다. 네. 적어서 1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화상 강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전에 저도 이제 줌을 좀 줌을 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여기 최충현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줌을 접했고, 줌을 가지고 되게 효과적으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하는 걸 해봤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다른 데서 줌을 막 하기도 전에 이걸로 강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적용을 했고, 지금 두 과목을 화상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지금 대학원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 대학원 과목 강의는 3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30명 정도 들어오는 과목도 제가 지금 화상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줌 활용 화상 강의를 운영하실 때 고려하실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문을 통해서 배포를 드렸고 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여기 계속 설명드리셨지만 교수자도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PC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설치하면 클릭 한 번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PC로 접속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PC 경우에는 굳이 사전에 설치하지 않아도 링크를 타고 가면 자동으로 설치한 다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접속할 때는 앱을 승인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전 설치 이게 공지가 반드시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화상 강의이기 때문에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공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상 강의를 하시게 되면 화상 강의도 강의이기 때문에 화상 강의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는 결석입니다. 네, 결석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또 명확하게 공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사정상 나는 그때 시간도 안 되고 노트북도 없어서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학생에 따라서는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권을 또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화상 강의 녹화한 화상 강의를 다 이수를 했을 때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신다거나 결석으로 인정을 한다거나 하는 교수자 재량에 따라서 출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공지를 또 반드시 또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화상 강의 프로그램 설치 안내, 접속 안내, 시간과 접속 안내, 그 다음에 미참여자, 화상 강의 미참여자 출석 기준 안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공지하시는 것이 필수이고요. 그 외에 단체 채팅방, 단톡방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조교를 통해서 문자를 뿌리신다거나 등등등 다양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상 강의 운영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대면 강의랑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3학점 3시간이면 저희가 50분, 50분, 50분 수업해서 150분 수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데 현재 지금 줌 무료 계정인 경우에 40분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열면 40분 동안 있다가 안내를 한 다음에 닫히거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유료 계정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40분, 40분, 40분씩 수업을 하시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게 되면 저희가 40분, 40분, 40분에서 120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출석자들은 플러스 30분짜리 온라인 학습 활동을 추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의하시고 온라인 찍어서 올리고 화상 강의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건 동일한데 대신에 왜 줌을 쓰느냐.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쓰는 거죠. 네. 온라인 강의하시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혼자 얘기하려니 너무 힘들다. 보통 대면 수업할 때는 우리가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줌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강의한 영상을 나중에 시청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된다라고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화상 강의는 아까 말씀하셨 아까 기능에서 기록하기라는 기능 있죠. 기록하기 기능을 통해서 녹화를 하실 수 있거든요. 녹화한 영상을 이후에 올리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결하기는 이제 화상 강의 상에서 출석을 이렇게 얼굴들이 다 보이니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얼굴 보여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얼굴이 나왔는데 다른 애들은 얼굴이 안 나와 있으면 나도 얼굴을 꺼버려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얼굴 좀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얼굴을 통해서 출석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팅창 있잖아요. 채팅창에서 자 지금 출석한 사람 다 채팅창에 자기 이름 써라고 하면 자기 이름을 다 쓰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채팅 기록으로 남고 누가 그걸 썼는지도 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 참여자 목록이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뭐 아이폰 이렇게 접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다 해달라고, 네, 수정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화면이 지금 누구 화면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저는 제가 진행한 수업에서는 다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는 친구들의 경우에 캠이 없어서 PC로 하는데 거기 캠이 안 달려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한다거나 노트북으로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꺼놓는 경우에는 다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카메라 얼굴 보여달라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얼굴을 안 보이는 애한테 주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 형태로 교수님들이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결을 확인하시고 미출석, 화상 강의 미출석한 사람들은 동영상 강의를 다 이수했는지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공지 같은 경우에 저는 카톡에 단톡방을 열어서 이렇게 할 거다, 출석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도 보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캠퍼스의 공지사항에다가 줌 활용 화상 강의 실시 안내 이렇게 해서 매뉴얼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주차별 학습 활동에 아예 그 링크를 열어서 아까 그 화상 강의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그 화상 강의실 입장을 이걸 클릭하면 바로 학생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상 강의실로 바로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제가 링크는 따로 배포를 하거나 제 번호를 알려주거나 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 링크만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다 같이 인사하고 뭐 잘 지내셨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공유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붙고요. 제가 공유하는 화면을 보면서 저는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25명이 참여한 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다들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학생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수업들이 이제 화상 강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화면 공유를 원래 디폴트는 교수자만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모두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한 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발표자가 화면을 공유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한 영상을 이렇게 화상 강의 녹화 영상으로 올려놓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을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유료 계정을 갖고 있어서 40분 이상 강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수업 말고 교양 수업도 하나 하고 있어서 그 수업은 이제 온라인 녹화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온라인 녹화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 화상 강의실에 들어가서 화면을 공유해서 녹화 버튼 누르고 아, 네, 안녕하세요.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은 점이 오른쪽에 제 화면이 보이거든요. 얼굴이 아주 조그맣게 네, 보여서 제가 2주차에 퀴즈로 주관식 설문을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를 2주차에 걸쳐서 시행했는데 뭐 수정사항이나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 의견을 달라 이렇게 자유롭게 기술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그런 의견들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일단 교수님 얼굴이 보여서 집중이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의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강의, 원격 강의가 효과적이려면 이 현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자가 지금 나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 줌을 통해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떨 때 줌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어제 제가 받아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10인 이내에 소수 정예 수업에 줌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수업. 그래서 뭐 대학원 수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 수업 클래스가 10명 미만이다. 그러면 화상 강의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30명 내외까지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듣는 특히 3, 4학년 전공 수업. 학생들에게 좀 더 심화된 어떤 지식이 필요한 그런 수업에는 이렇게 인터랙션이 요구되는 수업에는 화상 강의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어제 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영어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본인은 온라인 강의 다 올려놓는데 화상 강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플립러닝처럼 이미 듣고 오는 거죠. 듣고 본인이 올린 온라인 강의를 듣고 와서 이제 질문과 질의응답을 화상 강의로 하는 거예요. 질문을 미리 만들어 와라. 근데 그분은 이제 영어학과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말하기라든지 이런 거에 피드백을 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로는 좀 뭔가 부족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싶다거나 뭐 이럴 때 지금 하시는 것처럼 PPT 녹화 영상을 올려놓고 화상 강의는 추가로 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50분 강의 하실 필요 없이 화상 강의는 뭐 30분만 하겠다, 40분만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학년 수업 같은 경우에 아직 아이들 얼굴도 못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 신입생 분들이어서 화상 강의를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만 계속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인성교육 자기설계 화상 강의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1학년들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을 때 이거는 강의와는 별개로 1학년들 한번 얼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줌을 활용해서 1학년들과 뭐 자기소개하고 이렇게 뭐 소개하고 하는 시간을 줌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발표 수업 같은 경우에 네. 발표를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수업은 또 줌을 활용해서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녹화도 혼자서 들어가서 하실 수 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얼굴 볼 수 없을 때 이제 저는 강의 카메라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못 본 친구들한테 질문하고 네, 그렇게 밝히죠. 얼굴이 안 보이는 친구들한테 질문할 거다 이렇게 밝히고 하면 아이들이 카메라를 하나 둘씩 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설명을 좀 합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강의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수업 강의실에 와가지고 다 엎드리진 않지 않냐. 내가 너희들 얼굴을 봐야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들 킬 거고요. 근데 강의 중에 잡음, 혼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회의실을 만들기 전에 아예 다 음소거, 모두 음소거하고 들어오기를 다 해놓고 그리고 강의 중에도 손흔들기를 활용해서 본인이 질문이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제가 손흔들기를 활용해서 제가 마이크를 켜주면 그때 이제 발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하는 중에 뭐 지금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하는 멘트가 떠요. 그거 무시하셔도 되고요. 줌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재접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튕겼어요. 교수자도 튕길 수 있더라고요. 네. 교수자가 튕겼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지? 하고 당황을 했는데 자동으로 재접속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자들도 튕겼을 때 다 자동으로 다시 접속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 그 그룹 토의가 저는 이제 이거는 그 30명 강의하는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제가 회의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뿌리면 그 학생들이 4명,
30명 있는 방에 있다가 4명 있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있는 방에서 막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또 30명 있는 방에 와서 발표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구글 닥스 같은 그런 웹 기반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문서 작성을 하게끔 해서 제가 폼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한 6개의 회의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자기네들 의견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다 같이 모여서 발표를 들어보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면서 또 저는 좋았던 점이 저희가 왜 대면 강의 할 때는 팀을 어떻게 나눌지 되게 고민이고 그리고 팀 나누면 맨날 같은 애들이 팀 하잖아요. 맨날 같은 자리에 앉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섞을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었는데 소회의실 기능 활용하시면 맨날 랜덤으로 섞여요. 랜덤으로 섞이거나 아니면 제가 지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섞으면 같이 얘기하던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섞어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거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줌에 먼저 접속을 하시면요. 혹시 계정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미 회원가입을 해봤다. 아, 네. 회원가입 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그러면 계정 만드는 것부터 네. 계정을 만드시면 메일 네, 여기 제가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서 로그아웃을 하고 줌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가입하세요 나옵니다. 줌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이메일 주소에 상지대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가입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상지대 학교 메일로 메일이 하나 날라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지대 학교 메일에 들어가서 인증을 누르시면 가입이 처리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로 로그인까지 했다라고 가정하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이런 화면이 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회의 호스팅 있죠. 네. 거기서 비디오 온으로 클릭하시면 회의실이 열려요. 회의실이 강의실이죠. 말하자면 네. 줌을 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런 강의실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네, 컴퓨터 오디오 참가 아까 보신 그 강의실 화면이 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설정도 하고 내 강의실 세팅 그러니까 내 강의실의 세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작아졌을 때 뭐 당황하세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지? 네. 이거 네. 이렇게 누르시면 최소화된 비디오를 끝내기 뭐든 눌러보면 네, 일단 커지고 작아지고 하잖아요. 그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작게 했다가 얘를 클릭하시면 다시 커집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본인 회의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416-833-916 이런 이 회의 아이디 있잖아요. 이 회의 아이디는 말하자면 전화번호 같은 거예요. 그 교수님들 줌에 가입하시고 나서 변하지 않는 번호인가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회의실에 언제든지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줌 링크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416 네. 제 고유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URL을 복사를 해서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도 여기서 초대 눌러서 URL 복사해서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이제 줌에
줌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에 가시면 본인의 네, 계정 번호, 그 다음에 헤이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에 가셔서 헤이를 이제 만들 새 헤이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새 헤이 예약을 하면 내가 언제 예약 그 회의를 하겠다가 예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3주차 교육학개론을 언제 열겠다 시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이 회의에 링크가 생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URL을 복사를 하시고 우리 사이버 캠퍼스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사이버 캠퍼스로 오시면 이제 뭐 각 과목이 있잖아요. 네, 과목에서 이제 편집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3주차에 화상 강의를 하겠다 하고 여기서 URL 링크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URL 링크를 여셔서 URL을 복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뭐 입장 시간 이런 것들 공지를 하시고 저장을 누르면 네 이렇게 뜹니다. 그럼 학생들은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와서 3주차 화상 강의 입장하기를 들어가면 바로 이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기다릴 거예요. 네, 줌에서. 그러면 호스트가 회의를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뜨거든요. 아, 저는 호스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회의가 이제 여기 대기실이 열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들어오고 교수자도 들어가고 다 입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공유해서 수업을 하고 이제 기록을 잘 누르시는 게 중요한데요. 설정하실 때 들어오자마자 기록하는 걸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설정이 이제 이 회의 설정에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서 개인 정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는 비디오를 다 끄고 들어온다. 뭐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비디오 온을 활성화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된 참가자만 사용 이러면 그 호스트가 초대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고급 기능 중에 그 여기 파일 전송 기능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까 소회의실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회의실을 이렇게 디폴트를 세팅을 해주셔야 네. 아, 네. 이게 지금 이게 켜져 있어서 그런데요. 네. 여기 네, 이렇게 소회의실이 켜지는 형태로 네. 소회의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실에 대해서 설정하는데 제가 아까 그 녹화를 말씀드렸죠. 녹화 설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저희 줌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녹화 파일 있잖아요. 녹화 영상은 동일하게 사이버 캠퍼스에서 녹화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해서 VOD를 올리게 한 다음에 네, 여기 동영상 선택에서 아까 그 재생에 있었던 그 어딨죠? 네, 컴퓨터 동영상 업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추가해서 아까 문서 내 PC의 문서에 줌이라는 폴더가 모두 생성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래서 줌에서 아까 조금 전에 회의했던 이 영상을 올리면 네,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사례를 조금 제가 많은 선배 교수님들이 계셔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이 교육공학 1주차 영상을 다 1, 2주차 영상을 다 줌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이건 2학점인 과목이라서 제가 조금 그렇게 짧게 시간을 찍었는데요. 이건 앞에 조금 제가 편집하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떠세요? 이렇게 강의든 하고 자 그럼 이제 화면 공유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과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피드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과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화면이 나오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아노테이션 한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고 나서 또 좋은 게 줌으로 녹화를 하면 마지막에 이제 다 끄고 마무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마무리를 또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좀 좋은 것 같고요. 화상 강의로 진행한 영상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심리학개론을 화상 강의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1주차는 이렇게 할 거다. 화상 강의는 이 시간은 이때부터 가능하다. 이런 내용 다 제가 올려놓고 학생들은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강의안이나 교재나 뭐 이런 정보들도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화상 강의를 한 다음에 동영상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처음에 저 이렇게 네, 들어간 거죠. 심리학에 의해 첫주 수업이인데요.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중간에 이제 화면 수업 계획서를 공유하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심리학은 뭐냐면요. 질문을 제가 한 거거든요. 어떤 심리학이 잘 뭔지 모르겠냐. 질문했을 때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질의응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런 형태로 화상 강의가 가능합니다. 혹시 몰라서 이제 서울대도 저희 유비온 그걸 갖고 있는데요. 서울대에서도 화상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 화상 강의를 2주차 때 브레이크다운 그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 녹화 중입니다. 이제 중간에 제가 어디 찾아본 기록이 있는가? 근데 그러고 나서 보안을 얘기할 죄송합니다. 제가 소회의실 기능을 3주차 녹화 부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네요. 그래서 여기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학생이 발표하는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향수 통해 조직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네 이런 형태로 네, 이제 모두가 다 뜨고 질문을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좀 원활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의심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제일 딱 좋을 것 같아요. 시험삼아 한번 해보시고 아 이걸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해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의응답 많으실 텐데 아마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질의응답을 좀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전체가 아니라 동영상을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 그 파일만 올리면 네. 그 소리라든지 채시라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소리는 포함이 돼 있고요. 아까 소리 파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지 않고 좀 더 사이즈 작게 그냥 그러니까 MP3 같은 데다 놓고 들을 수 있도록 소리만 따로 이렇게 소리 파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영상만 올리셔도 VOD만 네. 네네 맞습니다. 동영상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정보들이 이렇게 따로 그 따로 저장이 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장된 동영상은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 수 있는 규격으로 저장이 됩니다. MP4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화상 강의를 했을 때 화상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출석할 수 없어요. 출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화상했던 거를 그 LMS 거기다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강의 화상 강의에 참여를 했고 친구는 화상 강의에 참여를 못했고 그 못한 친구는 그거를 보고 출석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참여한 친구가 다시 한번 보는 거는 그러니까 선택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했는데 현재는 사이버 캠퍼스 상에는 화상 강의 참여에도 결석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네, 그 동영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좀 공지가 될 필요가 좋은 지적이신데요. 공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이버 캠퍼스 내에서 그 온라인 강의 출석 여부를 개인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본 걸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게 개별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별로는 안 되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그 출석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체를 다 해서 출석 처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지금 결석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화상 강의에 참여했으면 출석으로 인정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화상 강의에 참여하면 사이버 캠퍼스에서 결석으로 뜨거든요. 네.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동영상을 봐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학생들이. 네. 여기는 링크만 해준 거기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에 링크만 전달한 거지 이 링크를 통해서 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의 뭐 부하량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그 여기 도중에 그 인터넷 환경 때문에 수강하는 학생이 끊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다고 딸내미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교수가 수락을 해줘야지 자기가 다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 네. 그거는 대기실을 사용하실 때 예. 대기실을 사용하면 교수자가 수락을 계속 눌러줘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실을 초기 설정에서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대기실 없이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를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오픈되거나 했을 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팀이 이제 그 조별 회의를 하게끔 하는 경우에 그 임의로 이제 그 이 교수가 나눌 수 있잖아요. 자동으로 나눠지게 하는 경우. 근데 그때 예컨대 4개조로 20명인데 4개조로 할 때 5명인데 21명이다. 그러면 알아서 6명이면 한 조가 네. 랜덤으로 가는 거군요. 방을 몇 개를 개설할 건지를 처음에 물어보고요. 그 개수에 따라서 나눠서 자동으로 할당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기에 네. 특정 조는 숫자가 좀 오버되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자가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얘네 둘이 묶였네. 얘는 한 명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다른 방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인증자만 참여를 하게끔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오픈되면 뭐 득점이 좋아서 뭐 수업을 강의한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URL을 보내주면 거기에 그 아이디와 비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URL에는 그 아이디와 비번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창에 들어가서 URL을 보면 아이디와 비번이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뭐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나 휴대폰으로 컨택을 할 때는 네네. 비번이 요구가 되고 그렇게 보니까 일반 폰으로 하면 다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디하고 비번이 다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아, 설정 중에 링크로 아이디나
기간 비번을 같이 보내시는 기능이 있고요. 그 설정을 꺼놓고 회의 자체를 그 오픈을 할 때 회의실의 비번을 그냥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비번은 우리 학교 LMS에서 올려놓으면 그 이 URL을 올려놓으면 그 거기를 클릭하면 아이디와 비번이 같이 안가 있어요. 거기는 공개도 안 되죠. 그 회의실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링크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URL을 올 거기에 URL을 올린 게 그러면 인증 안 된 사람들 돌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사이버 캠퍼스에 링크를 올려서 화상 강의실 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교수님이 화상 강의를 했다는 기록도 남고. 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저희가 시행착오 있어서 표현하지 않았는데 방 개설할 때 비밀번호랑 대기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링크 자체는 어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니라 방 주소만 찍혀 나오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따로 이제 좀 바로 이메일로 개별로 이제 공제를 하고 그 수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각 그 수업마다 다른 비밀번호로 그 다른 수업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회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우측 상자 저걸 누르면 그걸 보내주면 네네 맞습니다. 비번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비번은 같이 안 들어와요. 그래요? 그것도 역시 그 링크 형태를 보면 제 여기서 초대해서 이렇게 누르셔요. 초대를 복사하시면 초대 네. 여기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대를 복사하면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지금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복사를 하면 여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링크뿐만 아니라 뭐 회의 아이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밀번호를 건 경우에는 회의 초대 그 안에 비밀번호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그러면 그 수업을 40분마다 한 번씩 끊어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유료 계정을 쓰지 않으신다. 아까 우리 학교 계정 그 이메일로 받으면 그 제한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그 강의 중에 제가 줌에 메일을 보내 전에 그 신청을 했거든요. 그 40분 지난 해제 그래서 유료 계정을 따로 갖고 있는데 학교 계정으로 가입한 다음에 40분 지난 해제를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을 했더니 그 일주일이 걸려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좀 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답변을 받았는데 그 정책이 K12 그 교사들 초중등학교 교사들한테만 해당된다고 대학 교원은 해당 적용이 안 된다고 현재로서는 유료 버전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유료 계정을 구매해서 해서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만 유료면 되는 건가요? 네. 학생들도 교수자만 유료면 되는 거죠. 제가 정보를 조금 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요금제 가격 책정 저는 참고로 저는 줌 주식도 없고요. 줌 연관자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줌 홍보대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월 한 15불 정도 예. 예, 2만 원 정도를 내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입을 누르시면 연 단위 가격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하면은 한 월 연 150불 정도가 청구가 되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 그런 연 단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료 계정을 활용하게 되시면 어떤 점이 좀 다른 점이 있냐면요. 그 사용자, 학습자의 접속 기록을 제가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0번까지 있다고 쳤을 때 1번에는 몇시 몇 분에 들어가서 몇 분에 나갔는지 그런 접속 기록을 엑셀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그런 측면에서 좋긴 한데 저는 줌과 관련은 없고요. 무료 계정으로도 충분히 교수님들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다 때를 내고 가시면 그렇죠. 네. 40분을 뭐 예를 들어서 상학점짜리면 자 우리 40분 했으니까 한번 쉬고 뭐 다시 들어옵시다 해서 한번 열고 쉬는 시간을 40분마다 한 번씩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0분을 찍으시면 30분만 남으시잖아요. 그럼 30분은 뭐 그 주관식 문제 세 문제만 내도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0분 그 한 번에 한 시간 한 번 단위 끝내는 걸로 평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40분이 1차 시로 끝나는 거죠. 수업을 그러니까, 네, 하시는. 아, 근데 그 수업에 안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네, 퀴즈는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원적이네, 그럼. 네네. 그래도 이제 그 학생과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수업들에서는 지금 현재 좀 한계에 있는 상태에서 대안으로 좀더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들이랑 따로 만나신다거나 아니면 또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보완책으로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은 더 없으시면 네, 오늘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